저 앞에 보이는 태광식당이라는 데를 왔어요. 저희가 도민들만 가는 데라고요? 도민들만 가던 데인데 네. 요즘에 좀 블로그 좀 올라오고 해가지고 네. 이제 조금 유명세 타가지고 관광객들도 좀 많이 오는 데. 뭐가 메인이에요? 여기가 한치. 한치. 한치 불고기. 네. 한치. 아, 한치로 불고기를 해요? 한치하고 불고기하고 섞어가지고 같이 두루치기식으로 네네. 하고 하는데 나는 오면 고기는 안 집어넣고 네. 그냥 한치만 볶아서 네. 달라고 하는데 네. 그게 되게 맛있어. 고기는 안 집어넣고 한치만 넣어서 볶아달라고 하는데 되게 맛있대요. 자, 아무튼 여기 태광식당이라는 데인가 봐요. 들어가보죠. 나름 괜찮아 보이는데 맛집 분위기가 좀 풍기고 방송에도 꽤 나왔나봐요. 저 안쪽에 보면 방송에 나왔다라는 뭐 이렇게 액자로 해가지고 쫙 나오죠. 뭐 이렇게 있네요. 돼지 주물럭은 2인분 이상에서 8,000원이고 한치 주물럭은 14,000원이에요. 한치 주물럭. 뭐. 아무튼 뭐 여기 한치 주물럭 먹자고 해서 온 거니까는 올레. 아, 올레도 무슨 저기 제주도 술인가 보죠. 한라산은 아는 거고. 물회, 자리물회 25,000원, 한치물회 25,000원, 소염통 주물럭도 있네. 오, 여기 완전 현지인 맛집이네. 자, 아무튼 처음에 오면은 이렇게 네, 불 켜주고요. 이거 뭐 무슨 뭐지 이거? 네, 아무튼 프라이팬 같은 거. 그리고 특징이 바닥이 이런 화장실 바닥. 삼촌. 역시 제주도 토박이시라. 불고기 좋아하면 네. 불고기를 볼까? 전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그냥 네. 추천해 주셔서 담을 것만 알아서 시켜주세요. 저기요, 그냥 한치만 한치만 드릴게요. 네, 한치만. 네. 그다음에 이렇게 쌈 나오고 이렇게 해요. 자, 일단 하이라이트인 그 한치가 나오면 또 한번 네, 한치만 이렇게 했대요. 원래 그냥 불고기랑 같이 섞어서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한치만 해서 우리 또 대표님이 드신다고 하시네요. 이게 뭐 워낙 또 많이 드셔보신 분이시니까 네, 저야 뭐 일단 따라오는 거죠. 자, 아무튼 보글보글 그럴 거 있습니다. 드디어 이거 다 익었대요. 아, 확실히 이게 한치하고 오징어하고 좀 다른 건가요? 한치는 네. 우리가 흔하게 오징어는 다리가 길지만 네, 오징어는 다리가 길지만 한치라는 거는 네. 우리가 우리 혓바닥에 한치 혓바닥이라는 아 다리가 이 혓바닥만 치면 한치밖에 안 된다. 아, 혓바닥에 한치밖에 안 돼서 다리가 다리 길이가 그래서 한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한치. 아, 재밌네요. 그 대신 적으면 이 한치는 오징어보다 더 그만큼 부드럽고 네. 쫄깃쫄깃한 맛이죠. 아, 그죠. 오징어보다 부드럽고 쫄깃 맛이죠. 이거는 이제 데쳐서 그런데 한치 그 굽다가 한치 그 물에 나오더라. 그러면 그 센 걸 갖다 먹으면 네. 또 이제 먹을. 어, 나왔네요. 와,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쫄깃쫄깃. 맛집이야. 제주도에서는 여름에 네. 이 한치 물회를 많이. 아, 제주도에서는 여름에 한치 물회를 많이 드신대요. 시원하고. 와, 이게 한치 물회구나. 이게 얼마죠? 25,000원이네요, 이게. 이게 한치가 여름에는 좀 비싸. 아, 여름에는 좀 비싸요? 원래 여름에 나오는 거지만, 여름 이게 제주도, 원래는 지금 이게 예전만 해도 제주도에서만 나왔었어요. 한치가요? 근데 요즘은 온난화가 되면서, 네. 이 저쪽 어디랑, 북쪽으로? 우리 뭐 전라도 쪽 네. 이쪽으로 좀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 그렇게 많이 나니까 아. 제주도는 이게 대표적이지 한치라는 게. 네, 이거예요. 아.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원래 한치가 예전에는 제주도에서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면서 네. 네. 전라도 쪽에서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와, 이렇게. 오, 이 집이 맛있네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아니, 그리고 여기 제주도 와서 제가 궁금한 게, 그, 여기 일하시는 분 여자분이신데 왜 삼촌 그러세요? 제주도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섬이다 보니까는 네. 우리가 따지다 보면 고시양씨 고시가 한 네. 형제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친척이나 뭐 이게 이런 혈연관계가 거의 다 돼 있어. 네. 그래서 남자가
남자나 여자나 나보다 나이가 좀 많게 생겼다. 삼촌이나 그러고 나보다 나이가 좀 어리다. 무조건 조카야. 그래서 여기 제주도는 남자나 여자한테 삼촌, 삼촌. 아, 서울에서 이모, 이모 그러잖아요. 그렇지. 그게 제주도는 그렇게 보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옛날에 도시락도시 하던 이런 게 좋아. 혈연 관계라. 네. 그래서 삼촌. 그럼 남자분도 삼촌, 여자분도 다 삼촌. 아, 그런 식으로. 아래 사람이면 남자분이고 여자가 다 조카, 조카. 그렇지. 조카가 아니야. 신기하다. 그게 어떻게 보면 재밌게 혈연 관계로. 그렇군요. 아, 그 삼촌 삼촌 부르는 게 정이었군요. 몰랐네요. 자, 그 와중에 이제 계속 계란 하나 들어가고요. 공깃밥 두 개 들어가고 뭐 또 들어가겠죠 나중에. 자, 계란이 되게 싱싱한 거면 노른자가 되게 잘 안 떠졌어요. 우리 회장님 또 이렇게 또 저에게 또 이 우레를 다 양보해 주셨어요. 이런 분이랑 식사하는 거 제일 좋아하죠. 자, 아무튼 볶음밥이 다 이렇게 하고 이대로 이제 지금 먹어요? 아니면 좀 먹어도 돼. 주셔도 됩니다. 네. 그릇. 아, 네. 그릇 달래요, 그릇. 네. 자, 우리 또 친절하신 고실장님도 제 밥까지 또 퍼주시고, 네. 촬영하느라고. 자, 그러면, 네. 볶음밥을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우, 뜨거. 아우, 뜨거운데 고소하고 맛있어요. 확실히 아까 전에 그 소스가 워낙 맛있다 보니까 소스 맛있으면 밥 아무거나 넣어도 다 맛있잖아요. 괜찮아요. 아, 이 집이 3대 천왕에도 나왔나 보네요. 보니까 그리고 또 안쪽 테이블 또 이렇게 생겼고. 아, 밥도 먹고 나왔습니다. 네, 밥 다 먹고 나오니까는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했네요. 여기거든요. 네, 태광식당. 여기 위에는 이렇게 태광식당이라고 써있죠. 그리고 저기 옆에는 미소다방이라고 있고.